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神様に 기억される 私たちになることを 주의 이름으로 축복します. 한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께서 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대요. 아, 복지선생의いわゆる복지夫人が癌だと言い渡されました. 그때 나이가 이 40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셨다고 해요. 마다 아까 40대였다는데, 쇼크를 受けたんですね. 이 목사님 부부는 갑자기 이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에요. 목사님의 부부와 急に 시도생의 分かれ道に 立たれる 요になったんです. 그러고 나자 이 목사님 부부의 삶이 이 굉장히 심플하게 변했다고 해요. その時からこの牧師先生のご夫妻の人生はとてもシンプルなものになったそうです。 여기저기 또 이곳 이곳 저곳. あれもこれもあっちもこっちも. 이 가고 싶고 또 하고 싶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뭐 이때미타이 야때미타이と 思ってた 것도가 전부 なくなったそうです. 오직 한 길 사는 길만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다 이끼를 믿지 닦게요. 探す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 그러자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불필요한 삶의 가지들이 하나둘 처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진세로 낙가대 일어나이 そのようなことからを取り除く、いわゆる人生の刈り込み、人生の選定を自然に行うようになったそうです. 이 목회자로 성공해서 큰 대형 교회를 세우고 싶은 야망. 마, 복회자로서 성공して 대형 교회를 세우겠다는 야망. 또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학자로서 또 인정받고 싶은 욕심.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자로서도 認められたいという思い. 또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이 좋은 목사로 보이고 싶은 또 그런 마음들. 마, 마, 생徒の皆さんにも 認められたい, 褒められたい, そういう思い.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계획과 또 목표들이 하나둘씩 잘려 나가기 시작했대요. こういった人生の目標、そういった計画が一つ一つ切り落としていったそうです. 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자 단 한 가지만 분명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신의 도구치니 立たされることによって一つだけはっきりしてきたそうです. 바로 예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자. 그것은 예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자. ということでした.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자. 예수님께 褒められる 인생을 살자. ということでした. 그 후로 이 목사님은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それからはこの牧師先生はイエス様だけを見上げていきましょう.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ただイエス様だけ に共に生きていきましょう. 오직 이것만을 외치고 또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このことのために心にかけ祈って歩む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 그 결과 이 사모님은 건강을 되찾으셨고요. その結果この牧師夫人は健康を回復することができたそうです. 또 교회 또한 크게 성장되었다고 합니다. 교회も 大きく 성장することができたそうです.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목사님과 또 사모님은 함께 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今までこの牧師先生の夫妻は元気に牧会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성도 여러분, 皆さん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우리 앞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終わりに 近づいた時, 우리たちに 残っているものは何でしょうか? 아주 잘 장성한 큰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세진시다 고도모다치 난데시오까? 또 열심히 일해서 번 또 집이 한 채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働いて 갔다,その家かもしれません. 또 남들보다 두 배로 노력해서 얻은 그런 명예나 또 지위가 남아 있을 수도 있죠. 人よりも頑張って2倍も頑張って得た地位や名誉、そういったものかもしれません.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사는 동안 또 내가 떠나서도 잠시 동안은 기억될 것이에요. これらのものは私が生きている間、私がこの世を去って行ってからもしばらくの間では記憶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ある人はその人の人生によってもっと長く人々に記憶される
人もいることでしょう。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しかし結局時間が経つにつれて全てのそういったものは消え去っていく忘れられるものなんです。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されなく 残されるもの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왜냐하면 인생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유한한 이 한계가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人間の人生っていうのは限られたものだからなんです。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しかし残念なことに、まあ大体の人々はこういうことは知っています。 그렇지만 이 당장 눈앞에 이 삶의 이 현실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の目の前の現実が全てであるかのように生きるようになるからなんです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살던 시대도 이와 같았어요. 진짜 본문의 예언자 호세아의 시대에도 마사니 そうでした。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によって 治められていました。 나라가 굉장히 번영하고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 이스라엘은 とても 繁栄して 아마 유흥히 暮らして 있던ですね。 그 토지가 얼마나 컸는지. その 이스라엘의 토지의 토지와 도레오도 大きく 広かったのか。 이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 다스렸던 그 국경까지 거의 맞먹을 정도의 토지가 있었어요. 다윗이와 솔로몬이 오스메테 있다 지기는 토지 또 히토시 그라이의 大きさだったんです。 그렇게 번영했던 만큼 그 당시에 사치도 굉장히 조장되었다고 해요. 소련의 군이가 항해시대에 있대 とても 贅沢な 暮らしが 行われていたんですね。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しかし実際には その 北 이스라엘이 滅ぼされるに 近い 時期でありました。 이 나라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죠. 아시리아という 군인이 攻められて 連れて行かれる 直前の 時期でありました。 그들의 영적인 삶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영적인 생활은 이전として 구조를 오간데이마시다. 이 아버지였던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어진 그 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내려와서 그 야로 父お父さんである 야로보암의 その구시を拝むその時からさらに 또 이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숭배했고요. 바알과 아세타로테という 구조를 拝むまでになりました。 자신의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고도모다치오 이끼니에토시테 사사게르 とても 잔고크나 고토마데모 헤이키니 오코나오레르요니났던데스. 그리고 육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음란함은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肉的においても 不愛し そういう 미달한 생활は 本当に頂点に達したことでした。 이 제사장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시다치모 타미다치도 오나지쿠 구조를 오간데이루 소노요나 토끼데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의 그런 심각한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시카시 이스라엘 타미다치와 지분다치노 레테키나 소노 심각나 조타이니 기즈이테 이마생데시다. 지금 눈앞에 상황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계속해서 잘 살 줄 알았죠. 지금 메누마야니 항해시테이루 강교밖까리 미테이루까라 주도 요크 조준이 있기 항해 사르도 오못테이마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를 했어요. 소위고토카라 요겐샤 호세아카라노 카미사마노 미고토바오 무시시테 있단데스.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이 맞는 삶이고 이것이 정말 축복된 삶이라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마노 항해오 타노시무노가 타다시데아리 고레와 시쿠쿠다토 카레라 오못테이마시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레라를 믿대 카미사모와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 고려니 있다 와けです. 오늘 본문です. 카레라와 왕을 세웠다. 타가 私によってではない. 카레라와 시초를 세웠다. 타가 私は 知らなかった. 카레라와 긴토 킹데 지분다치노 다메니 구조를 짓었다. 카레라가 타타레루 다메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 성공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 自分の生活のいろんなことが栄えられ、何もかも成功すること。 그래서 삶이 좀 더 편해지고 또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데 生活が楽で、なんか生活が潤うようなこと。 이런 삶을 많은 사람들은 축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まあこういう生活を人々は祝福されたと人々は思ったりします。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삶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しかし 중요한 것은 そのような 항해가 どこから来たのか ということなんです。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파괴되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もしその항해が神様が知らないことであったら、それは結局自分自身が断たれる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반대로 내 삶 속에서 그런 병이 찾아오고 一方反対に私の人生に病気にかかったり 또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また事業を失敗してしまったり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시는 바 된다면 しかし自分に起きた全てのことは神様に知られていることであるならば 그 삶은 파괴가 아닌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その人の人生は断たれるんじゃなくて、誠の命を得るまでに導かれてい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 마치 암을 만나서 그 삶의 불필요한 가지들이 다 처지고 先ほどの癌になって人生にいらない領域部分事柄が全部切り落とさ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된 그 목사님의 부부처럼 말이죠. ただイエス様だけを見上げて生きるようになった先ほどの牧師先生の国際のようになんです。 성도 여러분, 皆さん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것이 남게 될까요? 여러분, 後で私が神様に立つ時に、私たちに残されるものは何ですか?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되시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神様に知られているものは何でしょうか?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私は今日のメッセージを準備しながら、私の人生を振り返ってみることになりました。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아시는 바 되시고 또 남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私は神様に前で知られていることや、また残されることは何だろうと、そのことを思ったんですね。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그렇게 막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조건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考えてみれば人々に羨ましがられるような、そしてなんか立派に残されるようなものはないなと思ったんです。 이 통장에 잔액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총이 잔다가가 딱상 残ってるわけでもありません. 뭐 제가 디자인 실력이 엄청 뛰어나서 높은 지위나 또 명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신 디자인의 실력이 뭐 스그레테 高い 지위에 속히 히토비토니 미토메라레타 또요것도 아니ません. 또는 잘 장성한 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맞다. 어떠신 뭐 고도모가 뭐 あるわけでもないし. 저 인생 실패한 건가요? 私の人生失敗なんですか?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서는 기억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しかしよく考えてみると神様の前では残されるものがあるなと思いました。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이 태어나서 노방전도라는 것을 처음 나가봤어요. 私は日本に最初に来たばかりの時に生まれて初めてロボ伝道ということを知ったんですね。 그런데 이 전도지를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한 장도 못 주겠더라고요. 대만 일본의 사람이 전도 트럭트가 怖くて 1枚も 渡すことが 되지니 있던데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전해 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카미사마 카리라니 전도 트럭트 渡すことが 되기를 용기도 대단한 마음의 心을 주세요 또 이랬던데스. 그리고 정말 이 끝날 때쯤에는 담대함으로 제 전도지를 모든 다 나눠주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어요. そしてもうロボ電動が終わる頃には、もう私手にある電動トラクトは全部日本の人に渡していったんですね。 주님이 하신 일이죠. それは神様によってできたことなんです。 그리고 또 한 10년도 더 낸 저희 교회가 고깃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10년 이상だった 焼肉屋で私たちが一緒に礼拝を捧げた時がありましたね。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まあ、汁のあのご飯を食べて、あのその台所であのお皿の奉仕を知っていた時のことです。그좁은그식당주방에서예수님이함께계시며그설거지하는자리에주님이함께계셔주셨어요。その狭い台所です。台所ですが、そこであのお皿の奉仕する時に、イエス様が私ともに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を体験できたんですね。그기억이아직도생생해요。そのことが今でも生々しく記憶に残っているんです。그리고저희가드디어성전이생겨서6층으로이사를하게되었죠。そしていよいよ私たちの教会にも聖殿が与えられて6階に移転したんですね。그때평일날저녁이었는데이찬양팀들이다나와서밤에연습을했었어요。当時平日だったんですが、賛美チームのメンバーが全部教会に来て賛美の練習を知っていたんですね。그때는지금이아이들이다세네살깐난아기였어요。当時ここにいるこの子供たちがみんな2、3歳ぐらいの赤ちゃんのようなものだったんです。그래서회사를빨리마치고와서그아이들을유아실에서돌봤던기억。早く会社で仕事をしまして教会に来て幼児室で子供たちの慣れない子供たちにもう子供たちを面倒を見ていったんですね。그때주님이기뻐하셨던기억이떠올랐어요。その時神様が私のことを喜んで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그리고회사에서엄청깨지고이속상한마음을하나님께기도했을때그때회사에뭐조신이すごく에라고怒られて心が痛んでしまって神様に祈った時に어떤따뜻한위로의말을기대하며하나님께기도했는데優しい慰めの言葉を求めて期待していたのに노력해라努力しなさい이렇게한마디로저의정신을번쩍들게했었던기억들このことを言われてもう自分が気を取り戻したこともありました。이렇게주님과저만알고있는그추억이참많이있더라고요。このように主と私二人だけが知っている思い出がたくさんあるなということに気づいたんです。주님께서는절대로그일을모르신다고하지않으실테니까요。決して主はあのことは私は知らなかったと言うはずがありません。사랑하는성도여러분아시리미나상우리는이땅에서살아가면서무엇을쌓아가야할까요。皆さん私たちはこの地上で何を基準いっていくべきなんでしょうか。무엇을쌓아가야지만주님께서그것을아시는바가될까요。何を基準いっていったら神様に知られるようになるのでしょうか。우리삶의모습살아가는것다각자다른모습대로살아가죠。私たちの生き方それぞれ様々違うんです。그일이어떤일이든간에しかしどのようなことを私たちがするにしろ주님이나에게하신그일만남고기억될것입니다。主が私のためになさった共にしたことそのことだけが残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す。그외의것은잠시기억되고사라질거예요。それ以外のものはしばらく覚えられてすぐ消え去ってしまうものなんです。잠시나에게편안함을줄수있지만그것도사라지게될거예요。しばらく間私に安らぎをもたらすかもしれません。しかも結局それも消え去っていくようなものなんです。우리는잠시사라질것을붙잡고살아가게되지않기를바랍니다。私たちはしばらく知ったら消えてしまうそのことのために生きることが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눈앞의현실그상황이전부있냐살아가지않기를바랍니다。目の前の現実環境がすべてまるですべてだろうかのように思い生きることはやめましょう。우리가열심히예배드리고또열심히봉사했는데하나님께서모르신바된다라면그것만큼억울한게어디있겠어요。一生懸命礼拝を捧げ奉仕したのに私はそのことを知らないと言われたらそれほど虚しいことがあるでしょうか。그리고이땅에서이주님과나만아는그런추억이하나도없다면そしてこの地上で主と私二人だけの思い出が何にもなかったとしたら우리가인생의마지막예수님앞에이렇게섰을때私たちがその日예수님의御前に立った時に예수님과얼마나그어색하고참그시간이민망하겠어요。예수님과가와왔을때니난또소노밖의공기가기맞이그때기고치는悪い時になってしまうでしょう。반대로추억이많다면할얘기도엄청많을거예요。むしろ예수님과の思い出がいっぱいあったらいっぱいなんかおしゃべりしたくなるんじゃありませんか。어디서무엇을하든지주님께기억되는삶을살아가십시오。どこで何をしようとも
주님이 기억사れる 것을 시오지ありませんか?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働いていただける 것을 시오지ありませんか? 주님이 아시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주님이 시테이ただける 다메니 와타시노 する 것을 타야지 이노리를 모테 주님이 모시아게테이고지ありませんか? 그래서 내 삶 이 모든 삶이 それで私の人生生涯全ての私の人生歩み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가 도모니 오라레 주도 도모니 この것도 行って きました 또 고백できる ようなものになりましょう. 그래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상급과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대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을 이ただける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